박정희 씨 파트너님이 먼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등 폼팩터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롤러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롤러블폰은 접는 디스플레이 폴더블폰 대비 힌지의 구금이 없기 때문에 필름을 교체하거나 기계 ARS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제재 요청이 나온 만큼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요. 치열해지는 디스플레이 대전 속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박정희 씨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꼽아주셨는데, 자, 스마트폰 경쟁이 그전에 뭐 단편적인 스마트폰에서 이제 폴더블, 삼성전자가 폴더블 쪽에서 재미를 잘 보다가 이제 또 중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뭐 트리폴드도 뭐 나오고 세 번 접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 폴더블 폰에서 중국도 굉장히 얇게 기술력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 쪽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준비한다고요? 네, 일단 뭐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현재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뭐 LCD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 측의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고, 네. 또 이제 OLED 쪽도 뺏기고 있고, 또 8.6세대 이제 최신 공정 유리 기판이 좀 큰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공정도 현재 투자적으로 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OLED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이제 거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력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빨리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 현재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면서 삼성이 이제 이것을 뭐 이제 처음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차기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내년 출시를 목표로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의 이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LG가 먼저 개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 시장을 보니까 이미 이제 LG 폰이 중고 시장에 조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은 폰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거를 보면은 일단 롤러블 폰이 이제 화면을 접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달리 화면 일부를 기기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 두었다가 필요시 확장하는 형태의 스마트폰인데, 그렇겠죠. 기존 화면 대비 1.5배 정도 커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이 이제 뭐 브랜드 라인업이 이제 갤럭시 G 라인업으로 현재 개발이 될 예정이고, 갤럭시 G 롤과 갤럭시 G 슬라이드 상표까지 현재 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도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내에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의 CES에서 현대 모비스가 차량용 첨단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행 상황의 이용 목적에 따라 크기가 조절 가능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미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용화 목표가 3년 내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뭐 이제 한 2027년 정도면은 차량 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차에 장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삼성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2027년에는 차량용에서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차량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기술인 이 뭐 스위블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대화면 고화질 슬림화된 이 QL 디스플레이, 또 거기다가 또 일반 디스플레이 대비 개방감이
좋은 이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LG 디스플레이가 좀 긍정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 모비스에서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를 이제 기술력을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를 가져다가 모듈을 개발을 한 것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러한 첨단 디스플레이가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진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면이었다가 접었다가 이제는 롤러블 말아서 다시 펴는 이런 기술까지 좀 진화하면서 계속 좀 혁신을 해나가고 여기에서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롤러블 만약에 롤러블 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진짜 상용화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일단 체크를 해보시죠. 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관련된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안이 거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훔쳐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 그런 제재안의 수익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덕산 네오룩스 어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오면서 주가 역시나 반등을 했고요.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관이 무려 9거래일째 매집에 나서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마지막 LCD 공장, 중국에 있는 마지막 공장이라고 평가되는 LCD 공장을 중국의 한 2조 원 규모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또 들려왔죠. 이제 마련한 실탄 그 2조 원을 OLED를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좀 지속적으로 한번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폴더블 그 다음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업분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일단은 뭐 주가는 최근에는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러면은 롤러블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롤러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뭘 미리 좀 보면 좋을까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네. 이거 이제 특수 필름을 만들고 있는 네네. 회사인데요. 일단 뭐 중소형 기기 디스플레이 기기물에 탑재되는 특수 필름, 광학 필름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 2006년도 1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모바일 필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온 것이 이제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조금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 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한 업체이고 네. 또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특수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롤러블 특수 광학 필름도 현재 선행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롤러블 폰을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삼성전자이고 내년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시킨다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 판매도 많이 네.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이제 폴더블 폰에 특수 필름을 공급을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에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에 특수 필름까지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네.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난 작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362억이 달성이 됐어요. 이미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지금 1분기, 2분기 누적으로 22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전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찾아봤는데 네. 세경화이테크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왔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이제 월봉 주봉상으로도 120선 밑으로 지금 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지금 시가총액도 본연의 자산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원래 세경하이테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 고평가권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적정 주가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이대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저점 매수로 한 5,600원 이하로 저점 매수로 가신 다음에 솔직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력은 이제 주봉상 120선 자리인 6,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잘 올라탄다면 저는 12월 정도까지는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 하반기가 이제 지나고 내년에 더 가까워질수록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겠죠. 존재하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겠네라는 또 기대감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 뭐 증권사에서 뭐 목표 주가를 낮춘 뭐 리포트가 나오고 해냈는데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눈높이를 낮춘 거지 매수 의견을 뭐 철회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좀 확인이 되네요. 세경화이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광희정 파트너님은 OLED 쪽에 이 롤러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사실 저는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롤러블 핸드폰이 나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예. 싶어서 부품 관련 기업을 부품주? 가지고 왔거든요. 삼성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요? 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삼성의 이 핸드폰과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 기업이 단연 저는 삼성전기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갤럭시 24 시리즈인데 한 갤럭시 26 정도 되면 롤러블이 이제 탑재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하에 지금 이제 갤럭시에도 지금 납품이 이제 어떤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쪽에서 카메라 모듈 생산하죠.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용 저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그 전류를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그 부품 MLCC를 MLCC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 그 16 시리즈에도 MLCC와 패키지 기판 등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갤럭시와 아이폰의 수혜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그 AI폰으로 선보였었던 갤럭시 24 그 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만 1,350만 대가 팔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폴드 시리즈도 나왔죠. 근데 10월 달에는 갤럭시 Z 폴드 그 6 슬림 모델도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 이 슬림 모델에도 역시나 이 삼성 전기의 카메라 모듈이나 MLCC가 또 탑재가 될 예정이니까 관련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인지 삼성 전기가 올 지금 상반기 매출액을 5조 정도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고 네. 하반기까지 예상 전체적인 이제 연간 컨센서스를 봤을 때 10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 삼성전기 쪽에 나온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유리기판 모멘텀과 함께 초소형 전구체 관련된 그러니까 모멘텀까지도 근데 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 좋은 모멘텀들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올 그래도 상반기에는 18만 원선 네. 구간까지 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상승력이 더 나올 뻔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좀 그쵸, 빠졌지만 다 빠진 거고, 네, 전체적인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 우상향 추세 속에서 월봉상 상승 추세를 지금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상 움직임을 보면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돌파 시도가 그 블랙먼데이 이전까지 한번 나왔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상당 구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20만 원 선 구간대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 지금 지지 구간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시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삼성전기는 모멘텀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주가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